네, 안녕하세요. 하늘바지 무속대입니다. 이 무속인들이 많은 부분에 이 고정관념이라 해요.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특히 이제 이 상문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거 진짜로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거라는데, 무당은 평생 상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무당은. 그런데 특히 이 중에서 잘못된 게 뭐냐면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 이내에 내림굿을 하면은 말문이 막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과거에 우리 처음에 무당이 됐을 때만 해도 예전에는 통상 인달이 놓고 무당이 된다. 인달이 놓고.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인 이상 내 부모 돌아가실 바랄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 내형제가 됐든 여러분들이 지금 무당이 되신 분들이 한번 자기의 그 과거에 지나간 과정을 한번 잘 보시면 아마 대부분의 어떤 무당 되는 사람들이 내 차라리 부모가 아니라도 내 형제 누군가가 집안에서 이 초상이 나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몸이 아파오고 신병의 증상이 더욱더 강해져서 내가 무당이 된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부모가 들어가실 1년 있다, 부모가 들어가시고 뭐 2년 있다, 부모가 들어가 3년 있다, 부모가 5년 있다, 형제들 중에서 누가 돌아가시고 1년 있다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내림굿을 해주는 선생님들이 너 부모 들어가시고 안 돼!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야. 해달라면 해줘. 그래놓고 뒤에 가서 너 부모 들어가시고 나서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 또이 지랄들해요. 그거는 지가 내리꽂 할 때는 돈은 벌어 처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문이 제대로 안 트면은 너는 부모 들어가시고 해서 잘못했어 이렇게 핑계를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이 내리꽂을 받았는데 제대로 잘안 됐어. 근데 다른 데를 가봐. 그때 너 그때 그 내리꽂 부모 들어가시고 하니까 이렇게 자꾸 핑계를 낸단 말이야. 그 말이 와전이 된 건데, 오히려 우리 30년 전에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 부모, 형제, 내 자식, 뭐 어떤 조부모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이 돌아가신 분의 진옥이라는 날 그냥 그 운이 실려서 내가 그냥 날고 뛰고 하면서 내가 이날 말문이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 형제, 내 직계 가족 진옥이 하면서 말문 터진 무당이 잘 불린단 말이 있어. 그 얘기는 그내 부모, 내 형제 진옥이 하는 날그 부모의 혼을 실을 수 있는 사람, 내 가족의 혼을 실을 수 있는 사람이 남의 혼을 잘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로 부모 돌아가시고 나서 3년 이내에 내림굿하면은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가 무당에, 나는 무당의 무자도 잘 모르고 신의 신자도 모르고 조상의 조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봐요. 진짜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아, 맞아. 나도 옛날에 그랬어. 아, 나도 이랬어.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기억이, 맞아. 내 기억이 맞았어. 그러면서 지금 제 영상을 보면서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영상을 보면서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 당시에 내 경험이 맞았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혼자 떠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바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보다도 더 많은 구독자, 다른 분들이 그 댓글을 보시더라고요. 그 댓글을 보시면서 직접 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영안실 가봐라. 그다음에 내 부모가 돌아가셔서 내 혼이 실리는 걸 봐라. 그다음에 내 부모로 돌아가실 때 진옥이 하는 날그 혼을 남한테 시키지 마라. 내 부모 돌아가시면 내가 직접 현재 무당이 있잖아요. 현재 무당 아니면 내가 앞으로 무당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 그다음에는 지금 무당을 하면서 최소한 3년, 5년, 10년, 20년 되신 분들 어떤 경우에도 내 부모 진옥이, 내 형제 진옥이, 내 조상 진옥이를 할 때, 내 직계 가족, 반계 가족, 누구든지
진옥이라는 형식을 내가 갖출 때에는 선생님한테는 맡기지 마라. 우리가 이제 과정상 그걸 영실 논다 그래, 영실. 영실 논다 그래. 특히 한약구대는 뭐 초영실, 뒷영실에서 영실 논다 그래. 그 다음에는 이거를 다른 말로는 조상꼴이라고, 조상꼴이. 예? 혼을, 그 혼을 당사자, 혼을 실는 거. 이거는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무당 내가. 남한테 시키면 이거는 완벽히 그날의 쇼굿이 된다, 쇼굿. 형식적인 굿이 된다. 그거는 오히려 내가 굿이 끝나고 점점 내가 답답해지고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내 직계 가족이 돌아가신 진옥이는 내가 혼을 실어야 된다. 내가 최소한 앞으로 1년 후 2년 후 언젠가는 무당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분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무당을 내리꽂으라고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열흘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50년, 30년이 됐든 그건 상관이 없다. 내 부모, 내 직계, 내 가족이 돌아가신 진옥이를 할 경우에는 내가 직접 내 혼을, 우리 가족의 혼을 내가 실어야 된다. 특히 무당들은 진적, 가리꽃 어떤 경우도 좋다. 그때 내가 요새 내 조상만큼 내가 내 몸으로 실어야 된다. 물론 잔치니까 신장대감 놀고 뭐 타령하고 다 좋아요. 그건 얼마든지 선생들 시켜라. 그건 선생들 시켜서 구판에 오신 신령님들을 흠껏 재밌게 놀아주는 건 얼마든지 해도 좋다. 대신에 내 조상의 혼을 내가 싫어하지. 그렇지 않고 그걸 선생님들한테 맡겨버리면은 그것은 하나 만하다.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그래 내가 돈 주고 돈 받고 하는 손님 굿은 선생들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내가 직접 그 중에 1분을 놀고 한 사람을 놀고 두 사람을 놀아도 내가 그 집 조상만큼은 당주인 내가 놀아봐라. 옷이 10벌 있으면 그 중에 한 벌만 놀아도 상관이 없다. 내가 실릴 수 있는 능력껏 해라. 한 분이 실려서 1초를 해도 좋다. 2분을 해도 좋다. 아이고 내가 엄마 같은 데만 해도 좋다. 내가 직접 해봐야 된다. 그것을 내 부모, 내 형제, 내 가족의 진옥이 그걸 내가 직접 내 몸에 실어보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진짜 무지대인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내리꽃이고 가리꽃이 어떤 경우도 내 부모 돌아가시지 못한다. 이런 고정관념을 정말 버려야 된다. 아주 정말 없어져야 될 이거 잘못된 문화고 잘못된 생각이다. 최소한 내 몸에 실리게 됐다. 그걸 실려봐야지 내가 진짜 무당이 된다. 그때 부모 돌아가시나 내 실골 못한다고 그래서 미루고 물론 미룰 수 있죠. 아직 내리꽃을 안 받으신 분들이면 3년을 미뤘다 할 수 있죠. 근데 그 3년 기간 동안에 나는 벌써 만시창이 망가져서 금전도 건강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 오히려 부모 돌아가시고 나서는 진옥이를 하는데 내가 직접 내 부모 진옥이니까 내 조상 내가 실어볼게 하고 한번 자처하고 나서봐라. 그랬을 때 그 조상이 당연히 실리면은 그 사람은 얼마든지 내리꽃을 해도 충분한 사람이라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다. 거꾸로 그것을 3년 지나면 안 된다고 내 부모 진옥이 하는 날 돈 들여서 진옥이 해놓고 나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어느 경우에 여러분들이 해당이 될 건가. 아직 내리꽃을 안 하신 분 같으면 내리꽃을 하기 직전에 혹시 내리꽃을 하는 날 나에게 뭐가 조금이라도 꺼림기 있다 그러면 진옥일 먼저 하세요. 1년 안에 2년 안에 3년 안에 초상이 나이신 분들은 진옥일 먼저 하세요. 진옥일 하는데 대신에 그때 혼을 내가 실리면은 거부하지 마라. 거부하지 말고 내가 직접 그 혼을 몸에다 실어봐라.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고 나서 내리꽃을 진행할 때 그 실린 분은 어딜 가지 않는다. 한번 몸에 실리면은. 그 다음에 그렇게 실린 분은 충분히 무당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자질이 있다. 아무튼 요 부분도 직접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언젠가는 그 경우에 닥쳤을 때 제 말을 한번 꼭 기억을 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못되는 길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통상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뭐 저처럼 저는 너무 일찍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 부모님 형제 다 살아 계시고요. 다만 제가 이제 할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더 일찍 우리 아버지 다섯 살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신병이 좀 시작돼요. 제 기억으로. 그러고 나서 제가 30대 초반에 제가 무당을 하기를 했는데, 그래도 저 역시도 제일 먼저 오신 분이 우리 할머니예요. 우리 할머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사실은 돌아가실 때 근 10년 가까이를 15년, 제 기억으로 한 15년 가까이 치매를 앓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사람도 못 알아보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못 알아보고 이 정도로 하셨는데, 그래도 돌아가시고 쉰으로 오실 때는 치매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도 일상생활을 할 때 뭐 물론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젊어서도 순간 이렇게 할머니가 잠깐 실릴 때는 느닷없이 이렇게 뭘 분명히 손에 들고 있는데 이걸 갖고 찾을 때가 있어요. 이 손에 들고 있는 것도 내 손에 분명히 들고 있는데 찾아. 그러다 이제 내정이 죽고 오면 내가 잠깐 그랬구나 하는 정도지, 치매 할머니가 온다고 해서 내가 일생을 치매 걸린 것처럼 살지 않아. 대신에 어떤 때는 오히려 치매가 안 걸리고, 제가 지금 60인데도 이렇게 멀쩡하게 옛날 기억 다 해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순간 우리가 오는 건망증이나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말고 내가 뭐 날짜 정하고 서로 상대방들하고 약속하고, 뭐 제가 하루에도 3명 5명 통화하고 약속 잡고 스케줄 관리하는데 아직 전혀 이상이 없어요. 만약에 그 치매 할머니가 들어와서 제가 잘못됐다면은 제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강의 못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첫째로는 여러분들이 지나온 과정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 가족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촉매작용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돌아가신 분이 여러분에게 내가 먼저 들어온다라는 신호를 하면서 예전에 더 돌아가신 윗대 어른들을 모시고 오는 거. 그것이 무당이 되신 분들 많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것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 지나온 세월 동안에 있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때 내 경험이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그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했던 분이 오히려 잘못된 거구나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까지는 이런 고통을 혹시 겪었어도 앞으로 어떤 다른 사람들이는 고통을 겪지 않는 그런 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거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지 않으면은 이 무속파는 언젠가는 사기꾼 집단으로 변할까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상문의 강의를 몇 편 더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님 무속대.